최순실 집안의 주사제 사랑은 유별났나 봅니다. 언니 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도 상시적으로 주사제에 의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최 씨 자매가 죽어도 썩지 않는 미라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경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의 언니 순득 씨가 사는 서울의 한 고급 빌라. 입구에서부터 보안이 삼엄해 외부인의 출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순득 씨의 집을 수시로 찾는 일명 주사놔주는 여성은 예외였습니다. 경비실에서 그냥 제지하지 말고 그냥 누가 찾아올 거라고 그냥 통과시키라고만 얘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주사 놓으러 온 사람이죠. 비타민 주사 등 각종 주사제를 불법 투여받은 것. 딸 장시호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씨는 엄마 최순득 씨, 이모 최순실 씨를 따라서 목욕탕과 자택 등에서 주사를 함께 투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얘기해도 엄청 주사 맞는 거 좋아해요. 병원 가는 게 하루 일과였는데 뭐. 주변 지인들은 최 씨 일가가 유달리 주사제에 집착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랬어. 나중에 죽어도 썩지라고 방지제로 많이 맞아가지고 미라게 해줄 거라고. 한국 주사를 잘 맞으니까 이것저것. 이런 주사제 집착 증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